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남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또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홍종학 장관이 목포 자유시장을 방문해 신한 김과 양말 등을 샀습니다. 결제는 제로페이를 이용했습니다.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만큼 이익이 돌아갑니다. 홍종학 장관은 제로페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상 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연계하는 포인트 충전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빠르면 3월 달쯤이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잔고가 없어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결제 사업자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통시장 상인들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에 대해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주 고객층인 노인이나 주부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점은 제로페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아무래도 더 낫겠죠. 이제 그런데 또 젊은 사람, 나이 잡순 양반들은 어차피 저기 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아무 상인들한테도 더 좋은 점이 많겠죠. 홍종학 장관은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내일은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KBC 백지윤입니다.